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체넘게 등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홈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를 여행을 가시다 보면 설레네요. 우리 밀리 매니아 분들은 관련되는 박물관, 네네. 군사나 또 역사 박물관 이런 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기지를 가시는 분도 있고요. 저도 참 가족들하고 해외여행을 갔다가 굳이 뭐 전함이라든가 이런 걸 들르는 바람에 살짝 빈축을 사죠. 아, 그렇죠. 저녁을 좀 비싼 거 사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강원도에 이제 그 강연을 갔다가 이제 거기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디 이제 끝나고 만나야 되는데 근처에 시밀소령 공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더니 현지 주민분도 거기가 어디냐고. 그래서 내비 이제 찾아보시라고 하고 갔더니 세상에 그 M48이랑 K900인가요? 그 장갑차 있잖아요. 수방사에 썼던 거. 아, 예. K900. 네. 그런 장갑차들이 있어서 막 오기 전까지 막 정신없이 사진 찍었었어요. 네. 한번 올라가서 타보기도 하고. 올라가서 타긴 했는데 M48 상태가 조금 녹슬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그냥 야외 해놓고 관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비 오면 그냥 녹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그 군 관련된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 유물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죠. 그렇죠. 흔히 그런 것들이 퇴역한 무기체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런 무기체계들을 일반인들한테 전시를 하는 그런 박물관 그 관리 상태랄지, 네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 주셨던 휴게소, 유명 휴게소에도 뭐 좀 있는 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떤 항구에도 좀 있고, 그렇죠. 예. 육상, 지상, 뭐 항공 무기 체계, 뭐 해상 무기 체계 할 것 없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우리가 소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리 실태가 과연 어떨까, 또는 어떠한 점이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편의장님이 아무래도 현장 취재를 많이 하시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알고 계신 게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이 발제를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그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무슨 얘기냐. 군에서 퇴역한 장갑차 4대를 기증받아서 이거를 수장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공 어초로 조성을 해서 이제 다이버들이 즐길 수 있고 수중 생태계도 복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공 어초 같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인공 어초죠. 자연 보호 겸 어떤 관광 자원 조성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인들은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가라앉은 장갑 차량들이 하나같이 이거 그냥 이렇게 가라앉혀도 되는 거야 싶은 어떤 역사적 가치들이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문제라고 할 만한 게 해병대가 쓰던 상륙 장갑차를 가라앉히는데 이게 뭐 퇴역한 뭐 LVT7이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량도 있고 그렇게 역사적 가치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게 아니에요. LVT4라고 인천 상륙 작전 때도 쓰지 않나 싶은 2차 대전 때 만든 굉장히 옛날 모델이고요. 퍼시픽에 나왔던 그 그렇죠. 장갑차인가요? 그렇죠. 그런 그런 계열이죠. 과연 이게 국내에 이거 말고 또 있나 싶은 그런 차량이에요. 그러겠네요. 아~ 네,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진짜? 그렇죠. 거의 80년 정도 가까이 돼가는 그런 구형 차량을 그냥 바닷속에 가라앉혀버린 겁니다. 아, 다이버들만 보게? 이거 그렇죠. 스필버그가 영화 찍는다고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서도 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가동이 장비. 안 되니까 뭐 영화 촬영용으로 빌려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 치더라도 아니, 그래도 옆에다 세워놓거나 찍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박물관에서 뛰어와가지고 실제로 퓨리 찍은 그렇죠. 거니까 실제로 그 정도 차량이면 해외 콜렉터들이나 있던 관련 업체들이 사겠다고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럭저럭 보관이 되던 물건 상태였는데 네네. 그것도 가라앉혔고 또 그다음에 M4라는 어떤 견인차가 있어요. 이것도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만든 건데 네. 이것도 상당히 지금 잔존 차량의 적은 희귀 차량 중 하나인데 그걸 그냥 가라앉혔고 국내 이거 한 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또 UR416이라는 독일제 장갑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과거 70년대 우리가 차륜식 장갑차 사업을 할 때 어떤 경제 몇 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없는데 진짜? 정말 몇 대 없는 차량인데 그걸 또 가라앉혀 버렸고 마지막으로 이 수방사에 사용하던 거와 동종의 KM900 장갑차를 가라앉혔는데 이 KM900도 좀 의심이 가는 게 이게 육군 군수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던 거라고 했어요.
근데 따로 보관해서 했다는 얘기는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아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시 상태였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KM900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것도 이탈리아제. 이탈리아에서 비교 평가용으로 들여온 시험 차량이 아니었을까? UL처럼 독일제 그렇죠. UR466처럼. 네. 즉 네 대 모두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무런 검토도 없이 육군에서도 강원도 쪽에서 이제 그런 폐 장갑 차량을 달라 그랬더니 네 대 있네. 그러고 그냥 대충 보지도 않고 줘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하다못해 전당포 사나이한테 팔아도 더 비싸게 받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국내 타 언론 매체에서 해병대에 문의를 했어요. 이런 걸 알고 있냐고 했더니 해병대에서는 기겁을 하더랍니다.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다. 이게 아는 사람만 안다고 산삼을 발견했어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풀떼기라고 지나가는 거고 아는 사람은 산삼이라고 해서 해가잖아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결국은 터질 게 터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군에서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최근에 군 관련 매체에서는 그냥 유물이 가라앉았다는 얘기는 이런 방구 없이 군에서 강원도 협력해서 새로운 해상 관광 해수중 관광정을 조성했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을 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교하면은 또 여러 청취자분들이 아 그건 아니지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북한을 보자고요. 북한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시험 개발을 하거나 개발됐던 개발한 시제 차량들 뭐 예를 들어 전차를 예를 들면 그거의 그 연도별로 쫙 또 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로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전시가 이렇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러시아도 최근에 T-34를 다 수거해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라오스에서 예. 역수입을 했죠. 그렇죠. 예, 다 자국에는 이제 없어가지고 예.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이제 퍼레이드를 하고 우리가 그만큼 예. 그렇죠. 군사적 강국이었고 그 역할을 했던 T-34가 지금 눈앞에 있다라는 걸 딱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홍편장님 말씀하신 거에 요는 바로 그런 인식의 문제다. 이것이 군사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각각의 무기체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결론을 내릴 우리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결론 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인식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과 인식 없이 그냥 바다에 퐁당했다는 그렇죠. 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전당포 사나이한테 팔아도 이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관광이 앞으로 이제 또 끝나면 또 관광들을 가게 될 텐데 사실 그 관광객 중에 돈 제일 많이 쓰는 쪽으로 따지면 이 덕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애니메이션 뭐 그다음 영화 음악 그중에 밀리터리도 꽤 돼요. 그래서 보빙턴 박물관에 가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도 그런 거 모아놔서 전쟁 기념 물론 있지만 거긴 사실은 이제 전문적인 게 아니니까 광장에다가 그런 식의 옛날 장갑차들을 이렇게 연도별로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도 외국에 좀 보여줄 만한 장갑차들이나 그 군사 유물들은 꽤 많아요. 아니, 이게 외국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그렇죠. 품목들이잖아요. 그거 네 대 그 중에 네 대는 지금 바닷속에 있는 거죠 지금. 그걸 그냥 이제 어처구니가 없죠. 나중에 이거를 모으게 되면 이제 진짜 힘들게 모을 거. 아까 이때 M4 같은 경우는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없어요. 예. 그 독일제 장갑차는 한 대인가 두 대밖에 안 들어왔을 텐데 진짜. 몇 대 안 들어왔죠 그쵸? 진짜. 물론 이제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 독일에서 들어온 장갑차 뭐 그걸 우리가 직접 운영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닌 거죠. 절차와 과정이 너무 없다는 거고 좀 더 이야기를 좀 넓혀보면 그럼 우리나라의 용산전쟁기념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전시를 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자주 찾아가 볼 수 있고 접근 가능한 데의 대표가 용산전쟁기념관인데 그렇죠. 거기에도 지상무기체계들이나 항공무기체계들을 지상에 그냥 전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비 다 마치고 있죠. 네. 네. 근데 다른 나라 보세요. 실내에 잘 전시가 돼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에버딘 시험장 한 편에 그동안 모아서 차량이 거의 방치돼 있다가 최근에 실내 시설을 거대하게 지어가지고 그걸 다 실내로 옮겨놓고 지금 복원 및 복원 작업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주요한 전함이나 이런 항공모함 같은 경우 일단 폐기를 안 하고 보존하기로 했으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존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퇴역 함정들도 폐기를 모면한 함정들조차 지자체에서 그냥 넘겨준 다음에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기어링급 함정들 기어링급 구축은 아실 겁니다. 퇴역해서 상당수가 지자체의 전시함정으로 대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제가 알기에 한 척 빼놓고 다 해체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자체들이 생각도 안 하고 군에선 이걸 그냥 준 생각 없이 주고 지자체는 지자체들 생각 없이 받아요. 그러면 보존에 대한 어떤 아무런 인식 없이 대충 색칠만 하고 뭐 전시에 필요한 시설 조금만 놓고 그냥 방치를 해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자마자 노후한 배들이에요.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점에도 뭐 함령 40년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낡은 배들인데 지금은 뭐 거의 70년, 80년 이런 배들이 예. 정말 상당한 노력이 없으면은 물에 떠 있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태고 실제로 창원에 전시됐던 기어링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면 침몰한다라는 판정을 받아서 수년 전에 결국 해체해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70대, 60대, 50대, 40대 분들이 다 거기서 예를 들어 기어링꾼만 본다면 거기에서 생활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그 자체의 역사적 의미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우리의 손때가 묻은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요건 보관, 요건 어떻게 보관, 또 이거 이왕 보관하려면 원래 운영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보존했으면 그렇죠. 뭐 도색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한번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썼으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를 해체를 하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감당을 할 수 없으면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네 척 중에 세 척은 폐기하더라도 한 척만이라도 정말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을 하든가 이래야지 그냥 폐품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지자체가 달라면 주고 지자체가 더 못 갖겠다 그러면 해체해버리고 이거는 정말 차라리 처음부터 해체하지 아니한만 못한 수준이 돼버린 거죠. 너무 인식이 없어요. 너무 인식이 진짜.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아니, 지금 이건 군대에서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그 가치가 있으면 보존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그러니까 있는 건데 그 역사적 가치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궁궐의 오래된 정각 그 다음에 뭐 몇층 석탑 뭐 이런 것도 역사긴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또 바뀌어지는 게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적상가옥이라고 불렀던 일제시대 건축물에 관해서 관심을 드러내면 되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그랬었죠. 왜 이게 뭐 이걸 왜? 문화재라는 생각조차 안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재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는 이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개념들이 생겨나니까 구룡포 같은 데 보존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군사 유물 같은 경우도 보빙턴이라든지 에버딘이라든지 그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돈을 내고 시간을 들여서 우리도 심지어 외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 모아놔서 예를 들어서 해군 퇴역함은 송도 같은 데다 이렇게 모아놓고 물에 띄워놓고 이렇게 다리 연결해서 LST석도 시작해서 쭉 한국 해군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한 바퀴 돌 수 있게 하면 가족들도 오고 그 다음에 또 해군이 지금 얼마나 그 병사들 못 모아서 애 먹고 있어요. 지원병이 떨어져서. 그런 그렇죠. 거 모아서 하면 자 이런 배를 우리 아버지들이 탔고 여러분이 탈 배는 이겁니다. 해군에 지원하세요. 라는 것만 해도 사실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아니 이 정도면요. 차라리 이렇게 보존을 못할 것 같으면 해외 컬렉터들이나 국내 컬렉터들을 찾아서 한번 공고를 한다거나 우리가 총 못할 것 같으면 왜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보존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답답한 게 아니면, 그러면은 예. 되지 않겠냐는데 그 절차가 또 장난 아니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무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퇴역 무기도 전략물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아마 수출을 한다고 시도하다가 합병이 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좀 군사적으로도 좀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는 미군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돋보였을 때는 어느 부대에서 그걸 그럼 우리가 그걸 보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매장될 바에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보더니 사실 보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참 답답하죠. 대한민국 국군의 육해공 뭐 해병대까지 포함해서 예비 물자와 예비 장비들을 당연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보관이 되고 있고 계획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의 인식이에요. 그렇죠. 일단 군의 인식이 그 이후에는 아무 인식이 없는 것 같고 군당국은 그다음에 우리는 인식이 없는 게 인식이다. 아니 이게 돈이 없다 없다지만 예비 있을 땐 잘 보관하던 게 갑자기 예비가 아닌 상태부터는 우린 그거 할 돈이 없다로 돼버리는 건 참 그런 거거든요 진짜. 그리고 민간이나 또는 어떤 그 단체가 그것들을 인수받으면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군에서도 그렇죠.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러이러한 것이 네. 역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주 휴게소를 가면은 FOD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휴게소에다 그렇게 갖다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그게 말이 좋아서 전시지 그냥 비 맞고 방치거든요. 거의 진짜. 그리고 하나 완전히 비교되는 거 하나만 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어떤 관리 상태가 중요한가. F5AB가 또 우리 입장에서는 최초의 어떻게 보면 제트기로서 최초의 초음속기죠. 초음속기로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시를 하는데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다녀온 분들에서 거기서 본 F5AB하고 용산전쟁기념관에서 보셨던 AB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한쪽은 실외 전시고 한쪽은 실내 전시. 정말 차원이 다르게 다르고요. 차원이 다르죠. 때깔이 다르죠. 그렇죠. 실외 전시를 한 건 아무런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산성비 다 맞고. 네. 그다음에 그 두 기체 모두 다 이왕이면 실내 전시든 실외 전시든 원래 우리가 운영했던 그런 모습과 도색을 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또 군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앞서 우리가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우리 군을 바라보는 인식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모자라다라는 인식도 저희들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와 함께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함을 모르는 거야. 군사 유물에 대한 그렇죠. 관리에 대한 중요함. 뭐 보람의 공원만 가도 뭐 참 아이고 아니 곳곳에 다, 많어 많은데 아니 근데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색이 다 벗겨지고 연해지고 아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답답해요 진짜. 참고로 스웨덴 정도만 해도 스웨덴 공군은 자국이 운용했던 전투기들 상당수를 비행이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고 있어요. 한 대씩이라도 최소한. 그것만큼은 바라지도 않으니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좀 대하자. 진짜. 그러게 좀 제 바람이에요. 너무 인식이 없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저번부터 홍표 집장님이 가끔 주제를 들을 때마다 화병 날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가 화병을 내자고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진짜 너무 이걸... 화나요.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부터라도 개선해 보자. 난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건져 놓고 싶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상 뭐 지상에 있는 무기 체계도 얘기하고 항공 무기 체계 얘기했는데 결어 중에 마지막을 한번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 전차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K1이라 하면은 우리의 진짜 우리가 만든 최초의 전차고 물론 설계를 미국이 먼저 했지만 그래서 미국이 설계를 해가지고 했던 그 시제 차량이 두 대가 있어요. 있죠. 그건 미국에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시제 차량과 똑같이 한번 만들어봐야 돼요. 그렇게 지금의 엔진과 다른 엔진을 장착하고 만들었던 아주 소중한 다섯 대가 있어요. 그중에 한 대가 용산전쟁기념관에 K1 전차라고 전시하고 있는 전차가 바로 그 전차입니다. 근데 아무런 설명도 없고 실외에 그냥 계속 보관만 해놓고 그리고 순서마저도 이게 우리나라의 전차의 역사가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좀 그런 전시하는 그런 심지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500원 넣으면 궤도가 돌아가는 장난감 취급을 받았잖아요. 이게 참... 희한하게 해주려 했어요. 그것도 지자체에다 갖다 줬잖아요. 바다에 또 빠졌어요. 이렇게 우리 밀떡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련자분들은 조금은 좀 이제부터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경... 많이 저는 조금 말고 많이 그러니까요. 이를 계기로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쓰고 발전된 모습을 하나하나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또 분야가 될까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 군사 유물 관리라고 할까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무겁지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이 가치와 추억이 바닷속에 빠졌다.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뭐 댓글로도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네. 무겁거나 가벼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